오늘 게임 플로파 두 가지 맵이 나왔어요. 도우즈 맵에 새로 나온 거랑 스쿨 맵에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 두개다 찾아야 되거든요. 빨리 찾아야 돼요. 가보도록 할게요. 원꿈이 사태 봐야겠어. 15개네요. 왜냐면 도우즈 나온 애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받고 얘도 받고 피하고 얘안 받고 얘 뒤에 얘는 받고 이거 안 받고 받고 가래 받고 어디 있어 여기에 곰이 있고 아 근데 왜 티막스야? 그 거미 이름이? 아, 여기 있고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얘 있고 얘는 아니고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긴 잘 본것 같고 여기도. 여기 들어가서 얘 하나 없고 바뀐 건 없고 그래서 잭플로파 얻어주고 잭플로파 그다음에 어디 있지? 3개? 안 보이겠지? 3개 있으니까 눈 들어가기 화면에서 보자. 아 올라와 있는 애는 안 보고 그냥 점프맵을 깨면 되는 거구나. 그냥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눈 위치가 다양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너무 높아. 가자. 이쪽으로 가야겠지. 아, 시크 열 페이저 볼까? 장롱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장롱 안에 있거나 또는 장롱처럼 조그만 문에 숨어 있거나. 아, 그러면은 좀. 그러면은 여기는 패스하고, 장롱은 잡아야 돼. 여기 옆에 붙어 있는지 봐야 돼. 여기는 받고, 여기 중에서 하나 있겠지? 이미 봤고. 아니 눈들 중에 하나 있는데 어딨냐? 아니 눈이 없네? 아니 얘는 도우고 문이고 얘는 뭐 애 없어? 얘는 있고 얘는 원래 있던 애들이고 아 어딨지? 아 여기 없고 하이드가 숨어있는 거잖아. 없네? 아니 있네? 잠깐만 그러면은 얘 하나만 남았는데 시크 홀레이. 아 시크나무는 홀레이 없던데? 어디에 있다는 거야? 내가 딱 글로 보는데 시크의 눈은 여기 위에 아니 그럼 요거랑 그다음에 얘 그다음에 얘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있긴 하겠지요. 아, 나는 이렇게 도어즈 맵에 나온
모든 플로파 찾아봤고요. 심리카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